누가 다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요? 그게 나야.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쭈꾸미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오이냉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깻잎입니다. 참기름 좀 넣어서 먹을게요. 제가 계란을 하나 추가했어요. 예. 계란이 너무 많이 넣나? 어허. 이 계란을 좀 부셔가지고 여러분 부셔서 먹도록 할게요. 또 이 숟가락이 너무 크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큰 숟가락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제 생얼에 말들이 많으세요? 진짜 무슨 어디서 오신 거예요 다들? 예전에도 생얼 공예 했는데 제가 일부러 썸네일도 그렇게 해갖고 어그로 끌려고 그렇게 올렸는데 어그로를 덥석 물어보시고 계속 못생겼다고. 극적인 차이를 위해서 제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이랑 입술색을 죽여서 더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운다고 뭐 그 얼굴처럼 되겠어요? 지워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어? 숟가락 언니 얼굴 가려지겠다고? 아, 그래? 제 생얼 욕하는 사람들 너무 열받아가지고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맛있겠는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맛있게. 오, 이거 여기 처음 시켜 먹어보는데? 팔 아파. 근데 양이 많은데? 1인분인데? 그죠? 카드면 바르면 생얼보다 안 이쁘게 보이는데. 아, 저분 뭔가 아시네. 자, 여러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와우, 일단 한번 싸먹을게요. 저는 쌈가린이니까요. 아, 너무 매워, 근데. 이렇게 싸서 쌈야채를 이렇게 넣어서 먹을게요. 짠! 이렇게 싸서 먹을게요. 우와. 와 진짜 맛있다. 와 매운맛을 시키기 잘했어. 숯불향이 한 번 더 싸먹어야겠다. 와 쭈꾸미를 넣고 맵기는 여러분 드실 때 좀 불닭볶음면보다 좀 많이 매운? 오이냉국. 와, 오이냉국이 역시 매운맛을 잡아주네요. 깻잎이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 이거를 더 시킬 것 같다.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 생채인가? 와, 매워서 맛있다. 와, 불맛이 확 끊는 게 진짜 맛있다. 계란을 조개하길 잘했어. 마요네즈 쭈꾸미 찍어보면 진짜 맛있는데 그냥 먹으려고.
맵다. 엽떡만치 맵다. 내가 요즘 매운 걸안 먹었나? 제일 매운맛을 시키겠는데 맵다. 아, 여기가 진짜 양이 많아요. 여기 덜 삐볐다. 계란이랑 먹으면 졸맛탱. 누가 다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요? 그게 나야. 누가 이 많은 밥을 다 먹었어? 그게 나야. 어디 갔누? 나 근데 이거 안 먹을래. 덜 삐졌어. 아주 조금 남겨줘야지. 다이어트 하니까. 나은 부부 안 보이 글을 돌리라고? 그것은 거짓 방송인 아닙니까? 유튜브 친구들, 오늘 이렇게 쭈꾸미 비빔밥과 오이 냉국, 네, 깻잎 해가지고 먹어보았어요. 1인분인데 1인분 치고 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매운맛으로 드실 때는 맵기는 여러분들 불닭볶음밥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매우니까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맛으로 드세요. 오늘 이렇게 쭈꾸미 비빔밥 먹어봤습니다. 유바! 아, 배불러. 은지 진짜 화이팅.